네, 이렇게 도보 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평택 진해역에 도착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 잠시 지친 몸을 가다듬고 행렬을 정비한 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춥고 힘든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한 3일 됐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나도 TV로도 보고 그래서 한번 나와서 참여해 주려고 나왔다가 진행하는 거 보고 했어요. 지금 저 진행하시길래 참 마음적으로 좀 굉장히 좀 서럽죠. 정부의 발빠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보기도 합니다. 잊지 않고 그게 뭐 진실 규명도 아직 다안 됐잖아요. 자 규명돼가지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정부에도 어렵지만 뭐 최대한으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면 할수록 마음은 아프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참담했던 그날의 비극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긴 시민들. 무엇보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죠. 좀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는 거는 뭐 국가적으로 빨리 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 좀 빨리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티브로드 뉴스 이정우입니다.